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힐링 도우미, 여러분의 감성 지킴이 김지우입니다.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릴 꿀잼 콘텐츠들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지우는 모범 스타트! 전작들을 통해 이미 찰떡호흡, 과실, 완벽한 연기 앙상블을 자랑한 명배우 설경구 김희애 씨가 드라마계의 돌풍을 일으키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제가 대통령님을 시해했습니다. 세상을 뒤덮기 위해 대통령 암살을 결심한 국무총리 박동호와 막을 거요. 조심해요. 한 걸음만 더 다가오면 밟혀요, 총리님. 그를 막아 권력을 손에 주려는 경제부총리 정수진의 숨막히는 싸움. 나는 선을 넘었다. 선을 넘은 자에게 한계는 없어. 탐욕에 빠진 대통령 일준을 시해 후 권한대행을 맡아 권력을 장악하려는 동호.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기죠. 정치가 그래요. 하지만 수진은 동호의 암살 미술을 눈치채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둘의 대립. 어디까지 갈 생각이죠? 당신보다 한 걸음 더. 자신의 신념과 욕망을 위해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동호와 수진. 과연 이 싸움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세상을 뒤엎을 시간. 한 달의 시간만. 설경구 씨가 30년 만에 선택한 드라마라는 점에서 더 큰 화제를 모았던 돌풍.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글을 또 제가 자칫 하겠다고 해서 잘못하면 또 익숙지 않은 현장 같다는 그런 선입견이 있어서 이 글을 또 망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선뜻 나서질 못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김희애 씨의 어떤 강추에 의해서 당시 한 작품에 출연 중이던 설경구 씨를 강력 추천. 그를 드라마 촬영장으로 이끈 건 다름 아닌 김희애 씨였는데요. 저는 되게 재밌게 찍었어요. 회식도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있나 할 정도로 회식도 많이 하고 있고 분위기도 참 좋았고 내가 왜 안 했지 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편안하고 되게 좋은 현장이었습니다. 걱정이 무색하게 너무나도 즐거웠다는 촬영장. 오랜만에 드라마로 찾아온 설경구 씨의 활약은 색다른 관람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그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전개로 정치 도파민 예고한 돌풍. 저도 보는 내내 손에 땀을 쥐게 한 작품이었는데요.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전개로 방심은 금물. 돌풍 꼭 끝까지 함께 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